저랑 썰어내가지고 1대1에서 이기시면요 5만원 드리고요. 패스키 기억해 패스키 라빈 썰이 원. 자, 자 1, 2 24, 25, 26 인터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출발! 어떤 거 있을까요? 아, 이제 감을 다 잃어가지고 그냥 좀 서투르 보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할 때? 뭐 배려라든지 그런 건 좋은데 너무 뭔가 과한 거 있잖아요. 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본다거나 아. 좀 알아서 리드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어때? 그 시작부터?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 안 돼. 그게 오히려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이 불편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출발 연소! 구독, 좋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연애 고잔데요? 아, 두 분이요? 오, 아, 여러분들!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연애 고자인 남자를 찾다가 연애 고자인 여자분들을 찾았습니다. 아, 내 친구가 얘 연애 고자인 것 같아요.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약간 정이 금방 떨어지는 편이에요, 친구가. 그 사소한 떨어진 정이 뭐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인터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예. 갑자기 말을 하는데 입냄새가 나거나. 아. 아 그래요? 혹시 저한테는 안 나요 지금? 나 안 나는데 나 양치질 입냄새가 나거나 아 입냄새 나면 좀 정 떨어져요. 아 인정하지 그렇죠. 입냄새 나면 예 그리고 딱 하루 만났는데 그냥 멀리 이 정도의 거리에서도 입이 냄새가 난다. 아 그러면 정 떨어지죠. 그렇죠. 혹시 지금 그것 때문에 저와의 지금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 거세요? 실례지만 연애 잘해요. 아 연애 잘해요? 내가 고장지. 아 본인이 고자시고 예 오래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은 오래 만났는데 항상 이제 그 구강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오늘 만약에 괜찮은 남자분들이 온다면 뭐 같이 이렇게 겸상할 생각은 있다 없다? 겸상? 얼굴 보고? 네. 약간 센스가 조금 부족하다 할 때 약간 매너라던가 물론 그게 필수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식당이나 들어갈 때 감사합니다나 네. 인사 안 하고 좀 싸가지 없거나 그런 데서 일단 정이 떨어지고 길거리 침 뱉고 길빵하고 그런 약간 연애 잘하는 애들은 약간 그래도 코스프레 할 줄 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길에서 침을 뱉고 담배를 피고 싶지만 그걸 숨기고 네. 그리고 또 약간 평소에 안 그러시면서도 여자랑 같이 갔을 때 아 이모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모님 예 연애하려면 예? 약간 청년피나 코스프레가 좀 돼야 되는데 영화 예매를 안 해놓거나 시간표를 아예 안 보거나 뭐 이런 거 그런 전체적인 센스를 네, 말씀하시구나 센스 센스가 좀 없다 느껴질 때 아 얘 좀 그 얘는 거잖아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이셔터까지 잘한다 여러분들 지금 위에 잠바만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싸우러 갈 수도 있는 그런 복장이시거든요. 그리고 목을 또 꽁꽁 매셨고 그렇죠 목 관리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의상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의상 디자인 그렇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루이비통이라는 말씀 오 21살 루이비통 혹시 본인이 사신 건가요? 부모님 아 부모님이 사주셨나요? 네. 어우 그래도 부모님이 되게 굉장히 좀 트렌디한 뭐 조다시 이런 거 아니고 맞잖아요 브랜다노 이런 거 아니잖아 맞잖아요 어떨 때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연애 고장났어요 아 본인도 연애 고장가요? 네 오빠야밖에 안 보이네 오빠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밥집을 예. 딱 픽을 잘 못했을 때 아 네. 뭔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있거든 우리가 밥집 같은 것만 좀 잘 정해도 되게 센스 있어 맞아요. 보이는데 그런 몇 걸 개를 예시를 들어서 이거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렇지 뭐 먹을래 이런 것보다 그렇지 뭐 먹을래 할까 뭐 차라리 그냥 여교를 그쵸. 켜는 게 낫지 맞잖아요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오늘 날씨 좀 이러니까 좀 많이 좀 나와주세요 이런 말씀 한번 아 걸으면 땀나요 지금 혹시 저희도 좀 땀이 차셨나요 실례지만 어떤 때 있을까요? 너무 쩔쩔맬 네? 쩔쩔맬 때? 아, 아 너무 막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막 너무 막 받쳐주려고 하고 맞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불편한 거지 네. 맞잖아요 예. 지금 남자친구는 되게 좀 쿨한 스타일인가요? 네 어떨 때가 있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술 먹는 거? 아, 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이렇게 커피 한잔 먹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두 번 봤을 때 술 먹는 건 괜찮은데 처음 봤는데 술 먹으면 좀 약간
이게 제 주변에는 이렇게 저도 그렇고 그냥 처음에 어색한데 뭐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이런 사람도 많이 좀 아, 계시거든. 그쵸. 그렇죠. 술 못하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본인이 술을 좀 못하. 네, 저 잘 못해요. 그냥 느낌을 봤을 때 대꼬리 까게 생겼거든요 되게. 아, 다들 그렇게 보시는데.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술 한 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재미가 없을 때? 아 본인은 되게 재밌고 싶고 계속 웃고 싶은데 아, 네. 노잼 개그를 할 때 아, 네. 그냥 재밌는 사람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남자친구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떻다 생각하세요? 아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2년 정도 가야 돼. 아 썸을 2년 동안 타시나요? 아 네. 거의 군대네요. 그렇죠? 아, 네. 여러분들 이 친구랑 썸을 타려면 거의 군대입니다. 그렇죠? 박철 헤어에서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머리끈 한 개 드릴게요. 하나 가져가세요. 예. 네. 라고 느낄 때 언제 있을까요? 눈치 없을 때? 어떤 눈치가 없을 때? 하지 말라고 막 행동을 제지했는데 계속 했을 때. 아 자꾸 나한테 막 뽀뽀하려는데 하지 말라는데 계속 뽀뽀하려고 그러고. 아 맞나요? 네. 예 그렇죠. 지금 많이 없어요. 일부러 제가 아까 5,000명 있었거든요. 우리 두 분 부담되실 거 많이 뺐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한 50명으로 뺐어요 제가 지금. 그렇죠. 다 보냈어요. 좋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예. 저 출발은 제 이름이 현수거든요. 다이어트 쪽.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다이어트법. 먹지 않으셔야 합니다. 먹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처먹. 야식, 여러분들 치킨 피자 처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처먹는 거, 그렇죠. 운동 백날 해보세요. 처먹으면 끝이니까, 그렇죠. 아, 안 먹는 것을, 그렇죠. 야식을 끊어야 돼요. 실제로 본인도 야식을 끊으신? 아니요. 아, 근데 저는 운동할 때는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아, 본인은 치킨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 자꾸 머스타드 같지 이게. 자꾸 치고 예, 아 운동할 때는 아 그러면 약간 운동을 하시는 좀 시즌이 있으신가 보네. 맞잖아요. 더워지면은. 아 그리고 웬만한 55 이하의 사이즈를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맞잖아요. 네네. 그럼요. 66 넘어가면 힘들어 요 여러분들. 초콜릿 만들어요. 남자친구. 본인이 만드신 거세요? 네네네. 내일 발렌타인. 아 내일 발렌타인. 아 내일 발렌타인. 아 발렌타인데이를 제가 노무현 정권 이후로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어가지고 본인은 지금 남자친구를 위해서. 초콜릿을 준비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3월 달 또 오잖아요. 그럼요. 맞잖아요. 네. 기대하는 그런 또 선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솔직하게 맞잖아요. 솔직하게. 화장품? 입생로나?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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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 아~ 잠깐만 여러분들. 5만원 넘어 진짜로? 아 오케이. 직접 메이드 한 거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초콜릿인 것 같잖아요. 사람인가요? 어허.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동물은 아니잖아요. 예. 피부 어떤 식으로 좀 관리하시는지 한번. 아 주사 맞으려고요. 이렇게 피부가 좀 좋아지는 방법 어떻게 좀 말씀하시나요? 여쭤보니까 피부 관리와 돈은 정비를 한다고. 아, 네. 누군가가 좀 네, 약간, 시작점은 예. 다르죠. 이제 사람마다 그렇죠. 타고난 게 있으니까 시작점은 다른데 그렇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예. 투자하는 만큼 예. 사실 소비가 아니거든요. 피부에 쓰는 거는 투자, 그렇죠. 투자하니까. 여러분 오늘 좋은 얘기입니다. 네. 피부 아니라 투자다. 자 다시 한번 피부에 쓰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로 가시는 거네요. 네 투자로 지금 가보려고요. 그 요즘에 투자에 대한 결과물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요새 예전에 투자했던 게 예. 거품이 좀 많이 죽어가지고. 아 잠깐만 저 눈썹 짝짝이라. 예? 저는 얼굴이 짝짝이에요. 예. 저는 짝짝이야. 저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이 예 짝짝입니다. 일단은 본인을 왜 찐따라고 말씀하셨나요? 저요? 예. 집에만 있어가지고. 그 오늘은 어떤 일로 나오신 거세요? 지금이 3시거든요. 점심 조식도 술 마실러. 친구는 얼마나 술이 땡겼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바지를 접어올려가지고 오늘 우리가 뭔가 정말 큰 일을 할 때 맞잖아요. 막 팔을 걷어붙이거나 그렇죠. 바지를 걷어붙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말타는 붙인데 여러분들 이거 소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상형은 잘생긴 네. 남자예요. 잘생긴 남자. 네. 국방색 같은 이런 파카. 그렇죠. 카키색 파카를 이렇게 소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프리랜서 모델. 예. 진유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착하게 생기셨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런 말 하신 분에게 저 반전 매력, 저 성격 더러워 이렇게 말씀하면 예. 저 28. 좀 모델로서의 뭔가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요. 해외라면 어디 쪽? 프랑스? 아니요 밀라노. 에이스 에컨즈에서 제공하는 10만원 상당의 머리끈 한 개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개. 머리끈 사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 진짜로. 그럼요.